없어졌어요. 딸기가 모두 어디로 가버린 거지? 맞다! 아직 안 날린 거다! 저기요, 저번에 있었거든요.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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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나게 커! 우와, 내 발자국보다 10배는 커! 정말! 펑펑! 어? 펑펑펑펑펑 펑펑펑펑 펑펑 뭐? 딸기 도둑? 엄청나게 큰 녀석인 것 같아. 발자국이 숲속으로 나 있어. 이 녀석 용서 못해. 거기서 뭐하냐? 그 그늘이 시원해서. 그럼 딸기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펑펑 기다려라 딸기 도둑. 도깨비 수사대 출동. 우와 나도 출동. 도돌하네. 같이 가. 발자국이 저 집으로 나 있어. 쉿 조용히. 괜찮아, 또 잘하니까. 여기가 리자 집인가요? 어어. 리자, 혹시 딸기 좋아합니까? 딸기, 좋아합니다. 잡았다! 딸기 도둑!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잡았다! 뭐 하는 거야, 프랭키? 왜? 리자가 딸기 좋아한다는데! 발을 잘 봐, 리자 발은 작다고! 야, 어서 내놔, 빨리! 빨리!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는데? 저기 우리 딸기를 누가 훔쳐가서 발자국이 여기로 나 있었거든. 발자국? 어, 알아? 괴물이야! 그게 어젯밤이었어. 엄청나게 큰 발자국 소리가 우리 집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난 너무 무서워서 문을 꼭 잠그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숨었어. 그런데 그 발자국 소리가 우리 집 문 앞에서 멈추는 거야. 그러고는 문을 쾅쾅 두드리는데 난 너무 무서워서 숨소리도 낼 수 없었어. 그때 달빛에 비친 그 괴물의 그림자를 봤어. 정말이지 어마어마하게 컸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돌아가더라고. 정말 무서웠어. 오늘 아침이 돼서야 밖으로 나오는데 집 앞에 큰 발자국이 여기저기 있더라고. 맞아, 딸기도 몇 개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 저기 검은 숲속에 사는 괴물이 딸기 도둑인 것 같아. 딸기 도둑? 프랭키와 친구들이 딸기 도둑을 찾아 동굴까지 왔어요. 왜 이렇게 떨리지? 이 동굴은 원래 추워. 그쳐 있나 봐. 다들 괜찮아?
근데 퐁은? 두고 왔나 봐요. 프랭키와 친구들. 아, 딸기가 시들까봐 미리 따둔 거였구나. 에이, 누구 건지 물어보려 했는데 도마뱀이 문을 안 열어줘서. 진짜? 아. 빅풋이 딸기를 훔친 게 아니라 시원한 동굴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군요. 아까는 괴물이라고 해서 미안해. 에이, 괜찮아. 같이 먹자. 그럴까? 아, 나도. 아직도 싱싱해. 그러게. 먹자, 먹자. 봐봐. 맛있다! 정말 맛있다! 빅풋, 우리 집에 놀러 갈래? 정말? 응, 누가 맛있는 거 해준댔어. 뭐라고? 나 맛있는 거 좋아해. 우리도! 그럼 가자! 가자! 나에게 수분이 부드러워! 프랭키와 친구들은 싱싱한 딸기도 먹고 빅풋이라는 좋은 친구도 생겼답니다.